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14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액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앤 그리고 소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소 사울이 was consenting 찬성했습니다. Until his death. 스테반 집사의 이 죽음에 이때 이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행자, 공무집행자 입장이었었죠. And 그리고 at that time 그때 there 유도부사네요. was 있게 됐습니다. A great persecution 그큰 박해가 against the church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위치가 이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was 있었던 at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었던 and 그리하여 they 그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were all 모두 scattered 지금 수동태죠. PP 구조니까 흩어지게 됐습니다. abroad 널리 throughout 어디를 통해서 the regions of Judea, 유다와 and Samaria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됐죠. except 다만 the apostles 사도들만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and 그때 이제 스테반이 순교를 당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Devout mean 독실한 교인들이 carried 옮겼습니다. 스테판 그 스테반 집사의 시체를 옮긴 거죠. To his burial 한 사람의 그 무덤으로 and 그리고 made 만들었습니다. Great lamentation 큰 애곡을 over him, 스테반을 위해서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죠. 크게 애통해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As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for, so 그 사울에 대해서 말하자면 he 그 사울은 made 만들었어요. 뭐를 하버크 큰 파기를 of the church 교회에 대해서 역시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사울은 교회를 크게 파괴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리하여 entering 들어가서는 into every house 집집마다 and 그리고 hurling 잡아들였어요. mean 남자든 and woman 여자든 그걸 committed 그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뭘? them 이게 이제 남녀 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to prison 감옥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그 시행을 했다는 거죠. therefore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they 그들이 누구냐면 테트가 후절로 데이를 얘기해주고 있죠. or scattered 흩어진 abroad 멀리 흩어진 그들의 이게 주어죠. went 갔습니다. everywhere 여러 곳으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진 거죠. 그곳에서 preaching 전도하게 됐습니다. the world 하나님의 말씀을 된 차제에 빌립 집사죠. went down 내려갔어요. to the city 그 도시로 of Samaria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거죠. and 그리하여 preached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Christ 그리스도에 대해서 unto them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and 그리고 the people 사람들이 the one accord 한 마음으로
이게 주어죠. gave, 주었어요. 뭐를? heed, 주의를. 역시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겠죠. And those things,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위치가 목적어로 필립, 빌립 집사가 스페크, 말하는, 스피크의 목적어가 위치가 바로 이 those things죠. 그러면서 hearing, 듣고 seeing, 보았습니다. 뭐를? miracles,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he, 빌립 집사가 did 행한, 이 두의 목적어가 위치가 바로 미라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때 for unclean spirits, 악령이 are crying, 외치면서 with a loud voice, 큰 소리로 came out, 뛰쳐나왔어요. were many, 많은 수가. 그들이 어떤 악령이 사람들이었냐면, 요 데트가 역시 후죠. were possessed,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with them,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뛰쳐나온 거죠. and 그리고 many, 많은 사람들이 taken, 잡혀 있었는데, with apoptosis, 중풍병으로. and 그리고 that 어떤 사람들이, 역시 후죠, were lame, 절름발이었었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were healed, 모두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and 그리하여 their 유두부사네요, was 있게 되었어요. great joy, 큰 기쁨이 in that city, 그 사마리아 성에. but 그런데 there, 유도부사죠, was 있었어요. a certain man, 한 사람이 called Simon,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which 그가 이후죠, a before time, 그 전에 the same city, 그 성읍 즉 사마리아에서 유주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뭘? sorcery, 그 술법을. and 그리하여 be witched, 흘리고 있었습니다. the people, 사람들을, of Samaria, 사마리아 사람들을. giving out, 드러내면서 that himself, 그 자신이 was some great one, 큰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면서 to whom, 그에게, 그 사이먼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데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오 모두가 gave, 주고 있었어요. heed, 주의를. 그러니까 주의하고 있었죠. from the least, 아주 작은 자부터 to the greatest, 큰 자에 이르기까지. 선생님, 그러면서 말하기를, this man, 이 자는 is a great power, 큰 권능을 가진 자다, of God, 하나님께서 주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and 또한 to him, 그에게, 시몬이죠, 데이,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had a regard,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동감하는 그러한 이제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because 그리하여 they are a long time, 반긴 시간 동안 he, 그 시몬이 had been witched, 점유하고 있었어요. them, 그들의 정신세계를 with sorceries, 술법을 통해서. but 그러던 차에 웬 머무한 때 데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believed, 믿고 있었어요. Philip, 그 believe이 are preaching, 전도하는 the things, 그 일에 대해서. preaching 여기서는 이제 명사 구조로 쓰였지만 원래 출신이 동사니까 the things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concerning 뭐에 대해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는. 또한,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하여 대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were baptized, 침례, 세례를 받았는데, both men and women, 남자와 여자들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Then, 그때, 사이먼, 시몬이 himself, 그 스스로가 believed,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뭐를 그 빌립 집사가 하는 얘기를. And, 그런데, when, 뭐뭐한테, 그가 모두 baptized, 침례, 즉, 세례를 받았을 때, 그가 continued, 함께하고 있었어요. with 빌립과 함께 늘 따라다녔다는 거죠. And 그리고 wondered 아주 매혹돼 있었어요. Beholding 뭘 보면서 the miracles 기적과 and signs 그 징표 그 징표가 어떤 거냐면 위치가 이 후하고 같은 거죠. 이 빌립 집사가 월아저그 미라크하고 사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월, 돈, 행해지던 여기 바이 빌립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빌립 집사에 의해서 행해지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Now 한편 웬 뭐뭐한테 the apostles 그 사도들이 어떤 사도냐면 이 위치가 후죠. 월 있었던 제루살렘 그 흩어지지 않고 제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도들이 이게 주어져 헐드 들었어요. 데트 이하를 들은 거죠. 데트 이하라가 뭐냐면 세메리아 사마리아에서 had received 받아들였다는 건더 월드 오브 가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하여 대이 그 사도들이 제루살렘에 있는 사도죠. 센트 보냈어요. 언투 뎀 어떤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냈느냐면 요게 지금 이제 그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피터 앤 존,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어요. Who 그들이 웬 뭐뭐 했을 때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월컴 다운 내려갔을 때 사마리아에 그때 그들이 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Are prayed 기도했습니다. For them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that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면 대이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might receive 받기를 the Holy Ghost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어요. For 사실 그때 for as 뭐냐면은 yet 아직 he 그 성령이 아주 훌론 떨어지지 그러니까 임하지 upon none 그 어느 사람 중에서 of them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오직 only they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were baptized 침례만 세례만 받았던 거예요.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만 받은 상태였어요. Then 그때 이제 도착했을 때죠. 그 사마리아에 레이드 놓았습니다. 데이 베드로와 요한이 their hands 그들의 손을 on them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and 그러자 데이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received 받게 됐어요. The Holy Ghost 성령을 and 그런데 웬, 뭐뭐 했을 때, 사이먼, 시몬이 쏘 보았어요. 데트 이하를 본 거죠. 뭐냐면, through rain, 올려놓는 것으로, one of the apostles' hands, 그 사도들의 손을 올려놓는 것으로, the Holy Ghost, 성령이 오직 기분 주어진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시몬이 offered, 들이밀었어요. them, 베드로와
요한에게 머니, 돈을 들이미는 거예요. 뇌물을 바친 거죠. 세인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브 다오 미 나에게 어소 또한 디스파월 이 권능을 대 어떤 권능이냐면 온 훔소에버 누구에게든지 아이 시몬이 레이 올려놓으면 핸즈 손을 히그 손을 올려놓은 그 바로 그 사람이죠. 메 리시브 받게 더 홀리고스트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을 나한테도 좀 파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버트 그러자 피럴 베드로가 세드 말했습니다. 언투임 시몬에게 다이 머니 너희 돈이 페리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위디 너와 함께 비코즈 왜냐하면 또 네가 시몬이죠. 헤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트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데트가 소트를 얘기하는 그 위치죠. 더 기프트 선물이 아브 가드 하나님의 선물이죠. Maybe purchased 공급된다고 with money 돈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법을 통해서 액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